자, 이제 사실에 접어볼 거예요. 자, 아까 우리는 고의를 볼 때 고의란 게 뭐라 했어요?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도 행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고의라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내가 인식한 범죄에서 발생한 범죄 같지가 않아. 나는 A를 죽인다 했는데 문제는 B가 죽었더란 말이야. 그럼 나는 B를 죽이려는 고의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이게 뭐라고? 사실의 착오 문제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실의 착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거기 보니까 가로치고 구성 요건적 착오 그래. 그럼 왜 이렇게 그 말을 갖다가 하나로 쓰지 둘로 이렇게 나눴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형법은 지금 최초의 법을 만들 때 어느 나라 법을 베꼈다고? 일본 법을 베꼈다고. 왜?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유학하신 분들 대부분이겠지. 그러니까 일본 법을 베꼈어. 우리가 그리고 어순이라든가 모든 문화라든가 이게 일본 아주 흡사잖아. 지금도 특별법 만들 때 대부분 어디 걸 베껴요? 일본 걸 베껴요. 창피한 일이지만. 이렇게 비슷하니까. 풍습이나 이런 게 비슷하니까. 아주 흡사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법을 통상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은 누구한테 베꼈어요? 독일에서 베꼈단 말이에요. 왜? 일본은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독일하고 아주 친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친하겠지만 아무튼. 근데 독일 말로 했을 때는 이 사실의 착오를 뭐라 한다? 구성 요건 착오라 하더라면. 근데 우리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어디로 가? 일본 유학을 간 게 아니라 대부분 독일로 직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직수입이라는 게 좀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그 독일말을 해석하다 보니까 구성요건 착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의 착오란 건 뭐냐? A를 죽이려 했는데 누가 죽었다? B가 죽었다. 누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그러지 말고 A를 죽이려 했는데 뭐였다? B가 죽었다. 그래서 같지 않아. 다시 얘기하면 내가 A를 죽이려고 생각한 것은 다시 말해 인식한 범죄 사실이야. 인식한 범죄 사실은 내가 A를 죽이려고 인식했단 말이야. 근데 발생한 건 뭐라고? B가 죽었어. 발생한 범죄 사실은 뭐다? 바로 B란 말이야. 가치가 않아. 내가 인식한 범죄 사실과 발생한 범죄 사실이 서로 일치하지를 않더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말한다? 사실의 착오라고 한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사실이죠. 그럼 왜 다른 말로 구성착오냐? 내가 인식한 이 범죄는 A라는 구성요건이야. A라는 범죄 구성요건이었죠. 근데 발생한 건 B라는 범죄 구성요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는 구성 요건 착오라 한단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법률 용어는. 다시 보죠. 사실 착오 말고 A를 죽이려는데 B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A를 죽였는데 B가 죽었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인식한 범죄 사실과 발생한 범죄 사실이 같이 아는 경우를 말한다. 자, 근데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 우리 법 조항은 단지 15조 1항에다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어야 한다. 이 조문 그대로 해보면 내가 옆집에 아저씨를 죽인다고 총을 쏜 건 보통 살인을 인식한 거야. 근데 죽여보니까 누가 죽었어? 이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야. 이건 뭐 전속살이가 되었잖아요. 이때 특별히 중한 사실인 전속살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속살해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실의 착오의 대상은 바로 우리가 구성요건 착오니까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를 말해. 그래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사실의 착오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객관적 구성요건이 어떤다고 할까? 객관적 구성요건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범죄를 할 때 반드시 인식해야 돼. 다시 말하면 고의의 인식 대상, 고의 성립에 필요한 인식 대상이란다. 또한 뭐도 된다고? 사실의 착오의 대상이야. 똑같이 일치해서 나와야지.
다음 중 객관적 구성력 원소가 아닌 것은, 그 말은 다음 중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닌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다음 중 사실의 착오의 대상이 아닌 것은, 착오 빠졌죠? 착오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야죠. 답은 똑같아야 돼. 답은 일치해야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사실의 착오는 먼저 사실의 착오는 반드시 내가 인식한 것도 범죄 사실이고 발생한 것도 범죄 사실인데 같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식한 건 범죄 사실이 맞아. 근데 발생한 건 범죄 사실이 아니더라. 자, 이런 게 하나 나올 수 있고, 내가 인식한 건 범죄 사실이 아닌데 발생한 게 범죄 사실에 해당하더라. 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사실의 착오냐? 아니라는 거야. 왜? 이거는 범죄 사실이면 이건 범죄 사실이 아니야. 이건 범죄 사실이 아닌데 이건 범죄 사실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의 착오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뭐라 할까? 나는 범죄라고 인식했지만 범죄가 될 수 없는 거야. 발생한 것은. 내가 사람을 죽인다고 쏘았는데 죽여보니까, 쏘고 보니까 누구야? 바위야, 바위. 사람이 아니라. 바위를 잘못 판단하고 사람인 줄 알고 쏘았다. 그러면 뻔히 범죄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반전된, 뭐라 그래? 사실의 착오. 다른 말로는 반전된, 똑같은 말로 구성 요건적 착오. 착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야? 뒤에 배울 바로 불능 미수입니다. 불능 미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 거지.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합니다. 반면에 내가 인식한 건 범죄가 아니야. 근데 발생한 게 범죄야. 이게 뭐야? 바로 과실범죄. 내가 인식한 게 범죄 사실이 아니라만 고의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범죄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응? 과실범이 돼야 된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사실의 착오에 구별되는 경우에서 설명 방금 끝냈어요. 근데 우리 사실의 착오에 들어가기 전에 뭐 사실의 착오의 종류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 요게 이제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여기 봐요.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먼저, 우리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있고, 뭐가 있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있다. 요것부터 헷갈리면 안 돼.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나눠진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는 것은 내가 A를 죽이려고 했다. B가 죽었어. 자, 이처럼 내가 인식한 것도 살인이고 발생한 것도 살인인데 내가 인식한 거고는 같지가 않은 경우지. 이게 구체적 사실 착오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살인, 상해, 또는 우리가 송괴, 뭐 이런 거단 말이야. 동일한 법조문에 해당해야 돼. 근데 내가 생각한 것과 같지 않은 거야. 다시 살인, 송괴,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상해. 알았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나는 A를 죽인다고 쏘았는데 죽은 것은 A가 아니라 개들한 개. 개가 죽은 건 뭐야? 개가 죽은 것은 송괴야. 그럼 나는 살인을 한다고 내가 발생한 건 송괴란 말이야. 그러면 구성요건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응? 이런 걸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추상적 사실. 추상적 사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 거예요. 내가 저 집 개를 쏴 죽인다고 했는데 개는 지나가고 개가 개 뒤따라오던 그 아들이 맞아 죽었단 말이야. 개를 죽인다는데 누가 죽었다고? 사람이 맞았어요.
자, 구칙사회차고야 추상차회차고야. 자, 내가 인식한 건 뭐야? 속였어. 발생한 건 뭐야? 살인이야. 그럼 다른 법조문이잖아. 그럼 뭐라고? 추상적 사실착오란 말이야. 응? 근데 봐요. 내가 저 집 개를 죽인다고 쏘았어. 쏘았는데 개는 안 맞고 그 집 유리창이 깨졌단 말이야. 개는 안 맞고. 그럼 뭐야? 내가 인식한 것은 개를 죽인 건 손괴고 유리창이 깬 것도 뭐라고? 손괴야. 그럼 똑같이 손괴죄잖아. 손괴 손괴면 뭐라고? 그때는 구체적 사실착오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내가 여기 A 머리를 맞췄고 상의를 입힌다는 것이 A 머리가 안 맞고 B 머리가 맞았어. 그 뭐야? 구체적 상의 상의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가야 된다면 이해하셨어요? 어. 자, 다시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또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객체의 착오와 뭐로 나뉜다? 방법의 착오로 나뉜다. 객체의 착오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래? 객체의 착오를 다른 말로 요거는 뭐 잘 안 쓰는 말인데 객체의 착오는 우리가 다른 말로 목적의 착오라고 그래요. 근데 방법의 착오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냐면 타격의 착오. 근데 이 타격의 착오라는 말은 우리 판례가 참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방법착오란 말 대신에 타격착오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한다. 자, 추상적 사실착오 당연히 방법착오와 객체착오 나눠지겠죠. 근데 별 의미가 없어. 왜냐면 학설대립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이건 학설대립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구별해야 돼. 자, 학설은 어쩐다고 항상? 학설은? 학설은? 왜 이래? 학설은? 객관설 그리고 주관설 그리고 어쩐다 절충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자, 우리는 객관설 그리고 주관설 중간 입장이 절충설 항상 학설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객관적이다. 어떻게 나타나면 객관적이죠? 구체적으로 드러나야지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 부합설이라고 해요. 반면에 주관적이야. 이게 뭐야? 추상적 부합설이. 중간 입장이 뭐다? 절충적 부합설이. 뭐야 이게? 법정적 부합설이. 절충설이. 법정적 부합설이. 자, 이거 우리가 뒤에 책을 보니까 표를 봐요. 표. 90페이지. 표를 보니까 표가 나와 있죠? 그 표를 볼 때 여러분은 딱 외워야 돼.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면 먼저 봐요. 어떻게 하냐면 다 선생님 방법을 봐요. 구체적 사실과 추상적 사실의 둘로 나눠. 자, 먼저 둘로 나눠요. 자, 그러면 똑같아. 똑같아. 다 나눴어. 똑같죠? 똑같아.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 똑같아. 알았죠? 둘을 나눠놓고 문제는 구체적 사실착오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켜? 구체적 부합설이 문제를 일으켜. 추상적 사실착오에서 또 누가 문제를 일으켜? 추상적 부합설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구체적 사실착오에서는 오로지 뭐만 문제를 일으킨다고? 구체적 사실착오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여기가 문제가 되겠죠? 여기가. 근데 그것도 여기서만 문제를 일으켜. 여기서 이 바로 방법의 착오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만 빼면 됩니다. 여기만. 알았어요? 여기만. 자, 여기는 어떻게 빼냐? 이 밑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이렇게. 반면에 추상적 사실 착오 어디가 문제겠어? 추상적 법. 여기가 문제. 여기가. 요 추상적 법에서는 여기가 문제란 말. 알았어요? 다 외워졌죠? 이 그림 외울 수 있겠죠? 먼저 구체적 사실착오와 추상적 사실은 나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 외에만 찾는 거야. 외에만. 요 구체적 사실착오는 방법 구체적 부합설이 문제를 일으켜. 여기만. 여기는 문제를 안 일으켜. 근데 추상적 사실은 어쩐다? 전체가 요 추상적 부합설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알았죠? 세 군데로 지금 나눠졌죠? 그래요. 먼저 구체적 사실착오는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고의 기술로 간다. 반면에
추상적 사실에 차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인식 사실에 대해서는 뭐다? 인식 사실에 대해서는 미수. 그리고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어쩐다?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과실인데. 그래서 하나가 미수와 과실 두 개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요. 하나가 둘 이상 구성이 되다 할 때 그걸 우리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여기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해결이 돼 이렇게 돼야지요. 반면에 추상적 사실 적고는 추상적 부합세계는 어쩌냐? 똑같이 가. 똑같이 가대 어쩐다? 그러니까 경한 이 추상적 사실 적고는 법익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죠. 중한 사실 인식했다가 경한 사실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한 사실 인식했다가 어쩐다? 중한 사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미 경기, 경기 중화 이렇게 원래는 경미 중미 경과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 경미 중화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추상적 부합설이라 하면 그럼 어쩐다? 경한 것은 무조건 주관설이 되니까 경한 걸 뭘로 바꿔버려? 기수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끝. 알았죠? 할 수 있겠어? 다시 합니다. 무조건 추상적 사실에 차고 내가 인식한 거하고 발생한 것이 동일한 법조문이 아니더란 말이야. 구성요건이 아니더라. 그럼 무조건 인식사의 미수, 발생사의 과실로 간단 말이야. 그래 놓고 어쩐다고? 추상적 부합설이라 하면 그러면 경한 걸로 뭘로 바꾼다고? 기수로 바꿔버리면 과실했던 미수같던 기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알았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들어보죠. 자, 먼저 A가 갑이 A를 죽이려고 쏘았다 이 말이야. 근데 A가 A인 줄 알고 쏘았어. 근데 죽여보니까 A가 아닌 뭐야? B더란 말이야. A가 아니라 누구라고? B더란 B. 자기는 A 죽인다고 쐈는데 죽여보니까 A가 아닌 B야. 무슨 말 알겠죠? 사람이 시작한 좀 나쁜 하고 목을 잘랐는데 죽여보니까 없죠? 엉뚱한 사람이야. 이해가요? 무슨 말 알죠? 이게 이제 뭐라고? 구체적 사실. 똑같이 살인이니까 부칙 사실차고야. 자, 뭐라고? 이걸 객체차고라 그런단 말이야. 객체. 구체적 사실 중에 객체차고야. 응?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뭐인 줄 알았는데 오이나요. 그죠?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맞춰봐. 방법착오를 먼저 이야기. 방법착오는 뭐냐면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쏜다고 쏘았는데 A는 안 맞고 옆에 있는 B가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죽은 거야. 이걸 우리가 구체적 사실착오의 방법착오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구방 그래요. 여기는 구개 그러고 차이점 알겠어요? 빗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객체의 착오가 아닌 건 다 방법의 착오야. 쉽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해봐요. 갑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원수가 자기 옛날 원수가 나하고 퇴적인자가 전화했어. 너 죽이러 간다고. 너 기다리라고. 와, 걔만 보면 막 소름 끼치거든. 근데 마침 어쩝니까? 유리창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벌써 왔네. 그래서 그 원수인 줄 알고 총을 쏘았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누구야? 자기가 짜장면 배달이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야. 짜장면 배달부가 죽었단 말이야. 자기는 원수인 줄 알았는데 누구야? 짜장면 배달부야. 이처럼 뭐뭐인 줄 알았는데 자, 짜장면 배달부로 누구를 오인했어요? 원수로 오인하여 그 말이야. 자, 그래서 뭐뭐인 줄 알았는데 뭘 오인하여 그게 나오면 이게 객체착오야. 알았어요? 뭘 뭐뭐인 줄 알았는데 또는 뭐라고? 뭘 오인하여.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소위 말하는 객체착오다. 알았어요? 반면에 방법착오는 그게 아니라
A를 죽인다고 썼는데 빗나가서 그랬다. 빗나가서. 자, 근데 여기서는 학설들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어? 객체차고는. 그래서 모든 학설이 공통적으로 여기서는 똑같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똑같아요. 어떻게? 발생사실이랑 기술을 봐. 그러니까 자기는 A 죽인다고 실컷 목 자르는 죽여보니까 B야. 그러면 모든 학설이 공통적으로 된다고? B에 대한 살인 기술만 인정하지. A에 대한 살인죄는 묻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는 학설들이 왜 없어요? 여기는 학설이 없어요. 여기는.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 여기서. 바로 여기죠. 자, A인 줄 A를 쓴다고 썼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는 B가 맞았어요. 그때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어떡하냐? 인식사의 미수니까 A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뭐요? 과실이죠. 그래서 B에 대해서는 과실치 사체가 되고. 반면에 법정적 법설은 그게 아니죠. 법정적 법설은 법정적으로는 발생 사실을 고의 기술로 봐요. 아까 객체적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죽었더라도 A에 대해서 묻지 않고 어쩐다? B에 대한 발생 사실인 B에 대해서 어쩐다? 살인의 고의 기술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고의에서 이걸 봤잖아요. 갑이 을등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려고 칼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말리려고 달려들던 병이 맞아 상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 판례는 어떻다고? 을에 대한 살이 상해 미수, 병에 대한 과실하지 않고 어쩐다고? 병에 대한 상해 고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몇 번이야? 봤죠? 페이지 다시 한번 봐봐요. 11번, 85페이지 11번. 85페이지 11번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보니까 갑이 을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시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시칼을 뺏은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었다. 이때 우리는 병에 대한 상해 고의 기술을 인정한다. 과실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여기 봐요. 이거 이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요거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요거는 그대로 외워요. 구치사의 방법 차고는 그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기 좀 시험 문제 나오는 요것이 주로 나와. 구체사실의 방법부차가 주로 시험에 나오대. 왜냐면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이 다른 것은 여기서는 달라져요. 물론 추상적 부합설이나 또는 우리 판례는 어느 쪽이다? 이쪽이야.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짜고 있어. 그러니까 발생사의 고의 기술을 본다. 아까 그래서 을등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병이 달려들다 병이 상해입니다. 그래도 병에 대한 상해 고의 기술을 짜는 것은 우리 판례가 이쪽, 즉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 구직 부합 사실이 차고 들어가야지 그걸 이해한다고 설명했잖아요. 자, 몇 번이고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알았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 한번 해봐. 갑이 A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했는데 아까 을이라고 했죠. 아까 나왔던 거. 을을 상해를 간다는데 옆에 있는 병이 그걸 말리려고 들어오다가 병이 상해를 입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칙 부합설이라면 어떻게 한다고? 구칙 부합설은 을에 대한 상해 미수 그리고 병에 대해서 과실 치사한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구칙 부합설을 친 게 아니라 우리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있다. 법정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발생 기술을 본다. 병이 상해를 입었으니까 병에 대한 상해 기술인 적, 상해 고의 기술인 적이 이렇게 보게 된다. 알았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자꾸 해봐야 돼. 이거는 마치 수학 공식하고 비슷해. 그래서 자기가 집어 넣어봐야지 안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 잘 몰라. 자기 직접 해봐야 돼.
우리가 처음에 산수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개 그래갖고 하나하고 하나니까 하나 둘 그래서 두 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손가락으로 애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하나 두 개. 처음부터 숫자 잘 계산하는 거 없죠? 그런 거죠. 이것도 잡고 집어 넣어봐야 된다. 자, 이번에 추상적 사실 찾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여기까지. 자, 1번, 1번 해결했고, 2번 해결했고, 자, 1번 해결했고, 자, 2번 해결했고, 자, 이번에 3번 들어갑니다. 3번은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3번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A를 쏴준다고 쐈는데 옆에 있는 개가 마저 죽었다면 개가. 자, 이런 경우. 또 다른 경우는 반대로 갑이 누구를 개를 쏴준다고 했는데 개는 안 맞고 옆에 있는 A가 맞았다면. 자,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중한 사실이 인식했다가 경한 사실이 발생한 거고, 요거는 경한 사실 인식했다가 중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야. 그쵸?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쩐다고?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공이 똑같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공이 어떤다? 똑같아, 여기서. 똑같죠? 똑같아요. 어떻게? 인식사실 미수. 자, A에 대해서, 살인 미수. B에 대해서 뭐야? B에 대해서 과실 손괴 그래야 돼. 근데 과실 손괴는 과실 손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시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K에 대해서 B가 아니라 K에 대해서는 과실 손괴 그래야 돼. 근데 과실 손괴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살인 미수만 남게 되는 거야. 이게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견해야. 알았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어떡할까? 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공이 어떻게 한다고? 해봐. 인식의 미수니까 개에 대해서는 손괴 미수가 되고, 그리고 사람 A에 대해서는 어떤다? 과실치 사체가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다 그 말이. 응? 자, 그럼 우리는 추상적 부합설이 이제 문제죠. 추상적. 여기서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기 때문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추상적 부합설이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추상적 부합설은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가. A에 대해서는 인식의 미수니까 살인 미수. 똑같이 가세요. 그리고 K에 대해서는 과실 손괴. 똑같이 가요. 가놓고. 그리고 나서 추상적 부합설에 한 거면 어쩐다? 가벼운 거예요. 살인이 가벼워요. 손괴가 가벼워요. 당연히 손괴 가볍죠. 그러니까 과실이 됐든 미수가 됐든 뭘로 바꿔본다고? 손괴 기수로 간다 무조건. 기수로 간다. 그래서 손괴 기수가 된다. 알았죠? 자, 요건 어떻게 돼? 자, 요거는 똑같이 가. 추상적 부합설이 될 때, 자, 개에 대해서는 손괴 미수, A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자, 손괴 미수에다가 똑같이 과실치사야. 그리고 가벼운 걸 기수로 바꾸라 했죠? 가벼운 게 뭐야? 손괴잖아. 그러니까 미수를 뭘로 바꾸면 된다? 이거를 기수로 바꾸면 된다. 간단하죠? 기수로 바꾸면 손괴 기수에다 답은 과실치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 그러면 문제는 여름책에 우리 팔레트에 대야. 팔레는 어느 입장이냐? 자, 이게 시험에 이제 줄을 찾아야겠죠? 팔레는 여기 입장이야. 법정적 부합설. 우리 팔레는 이쪽 입장이야. 그래서 우리 팔레의 입장은 구체적 사실 차고는 무조건 발생 사실이란 고의 기술을 인정해. 구체적 사실. 살인, 상해, 성재, 성괴는 무조건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고의 기술을 인정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추상적 사실 착오는 어쩐다고? 인식사실 미수 발생 과실의 상상 경향으로 가면 끝난다 그 말이야. 자, 먼저 여기 봐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여기가 주로 내기 때문에, 자, 우리 판례 보니까 갑을 차려 몽둥이를 힘껏 쳤더니
갑이 쓰러진데 문제는 뒤에 갑이 업고 있던 을이 한 살짜리가 맞아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갑에 대해서는 살인을 실패했으니까 살인 미수, 병은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죽었으니까 과실치사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로 우리는 갑에 대해서는 살면서 을에 대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발생사 기수를 보니까 을이 죽었으니까 을에 대한 살인 기수 그런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또 하나 해봅시다. 사람을 살해하려고 쐈어. 근데 목자인 다른 사람 명중했어. 예를 들면 갑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는데 이번에는 을이 명중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가든 살인미수 을에 대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발생사 기수니까 을이 사망했으니까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 기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고의 기수가 인정된다. 자, 삼보니까 갑이 을 등 세 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세 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 고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해서 과실 상해죄도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아까 이건 했죠? 아까 고의에서 11번 지문이 이거잖아요. 똑같은 지문이죠? 했고. 자, 병발 살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깊이 들어가는 건데 여름 시험에 근데 등장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까지는 A를 죽이려 했는데 여기 봐요. A를 했는데 B가 맞은 걸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째요? A가 맞고 B도 만든 거야. 근데 문제는 A 목적한 A는 안 죽고 B가 죽어버린 거죠. 자, 이쪽에다가 이거를 병발 사례를 이쪽에서 한번 해봅시다. 병발 사례를 얘기해 보죠. 병발 사례는 A 갑이 A를 쏴 죽이려고 쏘았는데 A가 맞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미수치고 생각지 않은 뒤에 있는 B가 맞아 사망해 버린 거야. 자, 이런 경우가 병발 사례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병발 사례다. 병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 구치부합설이 있다면 당연히 똑같이 가요. A에 대한 살인미수, B에 대한 과실치사. 아! 구치부합설 어쩝니까? 일반 사실착오하고 별 차이가 있었어? 똑같아요. 그래서 봐라, 우리는 이게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냐 하고 구치부합설을 취하는 학자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판례는 우리 법정교보서는 B에 대한 사망, B가 죽었으니까 어차피 죽은 건 B니까 B에 대한 살인기술을 인정해야 된다. A가 안 죽었을 뿐이지 어차피 살인 맞잖냐. 그러니까 B가 살인죄가 된다. 그럼 A가 미수 그친 건 어떡하냐? 그건 따로 처벌하자. 그러면 그냥 B가 살인 기수가 됐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버리자. 견해는 여러 가지 나눠진다. 근데 이 법정직법서는 이 병발사례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뭘로 나온다? 이 구체적 병발사례는 구체적 부합설 입각에서 통상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야. 알았어요? 구체적 부합설 입각에서 시험 문제를 통상 내더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그 정도 있고 인과관계 착오입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 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범죄 사실은 일치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행위자 인식했던 인과과정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팔려면 이거를 인과관계 착오라는데 팔려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젖줄아 희롱 사건 한번 보죠. 그게 갑이 뭐 판례 보면 이런 판례야. 자기 부인이 약간 이제 좀 부족해요. 정신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네 청년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젖주고 있는데 와갖고 야, 나도 젖 좀 줘봐. 형수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새끼 그러고 몽둥이로 그 머리를 쳤단 말이에요. 쓰러졌어요. 당연히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땅에 묻었더니 땅에 묻힐 때 죽은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죽인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를 쳐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땅에 묻힐 때 죽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살인 미수고 잘못해서 땅에 묻힐 죽은 것은 과실치사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야. 어차피 네가 머리를 쳐서 죽었다고 생각한 거나 죽은 거나 어차피 땅에 묻혀 죽은 거나 별 차이 있냐 말이야. 다른 차이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네가 죽이려고 했던 건 죽었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인 기술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살인 기술을 인정하겠다. 그랬죠. 반면에 이 부모니까 이게 이제 낙산 피치 호텔 사건이야. 낙산 피치 저기 낙산사에 가면은 저기 양양에 있죠. 양양에 낙산사에 그 낙산 피치 호텔인데 그 거기 이야기예요. 자, 그 호텔이 쫓아갔고 야 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상해를 가 있어. 근데 얘가 쓰러져 버립니다. 실신해 버립니다. 그럼 실신하면 사람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네. 내가 상해를 간다고 죽어 버렸어. 상해 치사죠? 근데 어쩝니까? 아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마치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려고 어떻게 했다? 자살한 가장하려고 밖에다가 던져버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머리가 깨져 죽었단 말이야. 이해가셨어요?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렸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다? 인과관계차고야. 이때 판례는 어떻겠다? 판례는 그대로 어차피 네가 상해를 가해서 죽었다고 생각한 거나 머리가 깨져 죽은 상해치사나 별 차이가 없어? 네가 상해치사로 생각한 거나 발생한 상해치사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상해치사죄의 포괄일죄 하나만을 인정을 했다 그 말이야. 알겠죠?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전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봐요. 자 한번 실전 문제 들어가 보죠. 일단 섞어야지 헷갈리니까 섞어야지 여러분이 이제 진짜로 공부를 했는지. 갑은 자기 온수인 을을 죽이려고 쏘았단 말이야. 근데 옆에 있는 병이 마저 죽어버렸어요. 자, 먼저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 사실이 착오인지 추상적 사실이 착오인지 먼저 그걸 판단해야 돼. 똑같이 을을 죽인 것도 살인, 병을 죽인 것도 살인이야. 살인이니까 뭐라고? 이거는 구체적 사실이 착오야. 살인이니까. 똑같이 을을 죽이려는 것도 살인이고 병이 죽은 것도 살인이야. 근데 객체의 착오의 방법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객체의 착오의 방법자고야. 아까 얘기했죠. 을인 줄 알았는데 병이다면 그러면 객체의 착오야. 그 얘 것들 다 말하고 방법자고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방법착오야. 그러면 여러분이 표를 이제 머릿속에 그렸죠? 그러면 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그렇죠? 방법착오야.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논할 거는 바로 요 분야란 말이에요. 파란 걸로 할까요? 요 분야란 여기. 여기를 우리가 지금 논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구체적 부합설에 의한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경우는 을에 대해서는 자 구직 부합설 뭐야? 여기죠? 여기야. 그래서 우리는 인식사실 미수 발생사실의 과실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을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가 되는 거고 병에 대해서는 뭐야? 병에 대해서는 과실치 사죄가 되겠죠. 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된다. 상상적 경합된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법정 우리 판례에 의한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니까 발생사의 기술로 가죠? 그러니까 병이 죽었으니까 우리 판례에 의하면 병에 대한 살인의 고의 기술을 인정한다.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죠? 살인 기술을 인정한다. 응? 자,
다시 해보죠. 남자친구 갑은 여자친구 을을 죽여버리려고 밤에 자고 있는 을의 방에 들어가고 목을 졸랐어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어쩝니까? 누가한테 전화했어? 을이 전화를 했다면 내가 어젯밤에 분명히 죽였는데 어떻게 을이 전화를 했지? 오빠 아빠 왜? 그랬더니 아니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내 친구가 자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목 졸라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 그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누굴 죽여놨어요? 그 친구를 죽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 분명히 을인 줄 알고 여자친구 을인 줄 알고 죽였는데 을이 아니라 누구다? 병이더라 이 말이야. 이런 거 뭐야? 똑같이 살인살이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고 그렇죠? 뭐야? 객체의 착오와 방법 착오야. 이런 경우를 객체의 착오란다. 자 여기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 없다? 없어. 모든 학설이 공이어쩐다. 학설은 구체적 부합설이든 법정적 부합설이든 추상적 부합설이든 판례든 다 공이어쩐다고 발생사실 기술을 받으니까 병이 죽었으니까 그냥 병에 대한 살인 기술을 인정한다. 살인의 고의 기술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시겠어요? 할 수 있겠어? 자, 그 정도 보면 되고. 자, 추상적 사실착오 하나 해볼까요? 최근에 판례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시험 문제 최근에 고시 문제 떴던 것 중에 이런 게. 갑은 옆집의 개가 그렇죠? 옆집의 개가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 저녁마다 지어대는 거야. 그래서 갑이 그 개집을 향해서 어쩝니까? 개집을 향해서 총을 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개가 죽으려 쐈죠. 근데 개는 그거는 개가 아니라 뭐요? 거기 놀고 있던 애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 집 아들이었단 말이야. A였단 말이야. 응? A가 자기는 개 죽인다고 쐈는데 개가 아니라 누구였다고?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개를 죽이는 거 뭐라고? 개를 죽이는 것은 송괴죠. 자,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한다면 어쩐다. 구체적 부합, 법정적 부합설의 견해가 똑같아요. 자, 이거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이거는 뭐다? 추상적 사실 착오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는 객체 착오든 방법 착오든 관계없지만 이거는 개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야. 그러니까 객체 착오죠. 방법 차이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똑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어쨌다고? 인식사실의 미수니까 개에 대해서는 송계 미수가 되는 거고 발생사의 과실이니까 A가 준 것은 과실 치사죄가 된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러면 추상적 부합설은 어떻게 한다고? 추상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은 똑같이 가. 개에 대해서는 송계미수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애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똑같이 간단 말이야. 가놓고 어쩐다 했어요? 가벼운 걸 뭘로 바꾸라고? 기술로 바꾸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벼운 건 송계야 사망이야. 송계가 가볍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바꾼다? 미수 대신에 뭘로 바꿔? 그걸 기수로 바꾼단 말이야. 간단하죠? 기수로 바꾸면 답이 된다. 송계 기수와 과실 자꾸 해봐야 돼요. 알았죠? 집에 가서 몇 번이고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문제를 풀어야만이 내 것이 되지. 만약 이론상으로 한번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본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